우리 부천가평 당연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영현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백영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삼망의 정권이라고들 합니다.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 안보는 실망하게 만들었고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멸망하게 만든 삼망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을 이어서 무능하고 미서적인데 더해 부패, 썩은 내 진동하는 그런 분이, 거짓말의 달인 그런 분이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이어받겠다고 후보자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 후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3월 9일 위대한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어떤 후보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감옥에 갔다가 전과자가 된 그 후보, 그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검사 생활 26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의 칼날을 들이댔던 진짜 검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 검사를 사칭했던 그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 국민검사, 공정의 검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번째 선택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도민의 혈세로 초밥을 사고 소고기를 사서 그 옆집에 미생물, 그 옆집에 정체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법인카드를 쓴 후보, 그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한 달 땀 흘려 일한 보답으로 월급 받아 집에서 계란말이 직접 하고 김치찌개 끓여서 가족과 함께 먹는 그 후보,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다가오는 3월 9일은 마음이 따뜻한 후보, 윤석열 후보,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소통을 통한 공감 능력으로 대통합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 그 후보가 국민이 키우고 국민이 불러낸 내일을 바꾸는 후보, 윤석열 후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는 정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깨끗한 후보입니다. 따라서 빚진 것이 없는 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면 어떻고 정의당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또한 안철수의 국민의당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유능한 인재를 당평을 통해 발굴해서 통합의 국정을 운영하게 한다면 정말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
실망했던 청년들, 미래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우뚝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3월 9일은 위대한 국민 결정으로, 국민의 선택으로 우리 다시 뛰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그 위대한 선택을 3월 9일 가족들과 손잡고 투표장에 가서 행사합시다.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경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